사랑하자 우리 친구들, 친구들. 안녕 언니 오빠들도 안녕 동생들도 안녕. 자 사랑아 오늘도 사랑이가 재미있는 놀이를 해볼 텐데 오늘은 어떤 놀이를 해볼 거예요 사랑아? 오호 이게 뭐예요? 오늘은 캐리와 초코파 만들기를 아빠랑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오늘은요 사랑이가 캐리와 초코파 만들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아주 맛있는 초코팝을 만들어 볼 거죠? 네! 캐리와 초코팝 만들기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사랑이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짜잔! 이게 뭐예요? 틀! 틀! 어? 누구누구가 있죠? 틀에는요? 여기는 캐리, 콜라, 엘리, 캐비! 저희 네 명의 캐릭터가 들어가 있고요. 또 우리 여섯 가지 색깔의 초코펜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초코팝을 만드는 거고요. 네! 자, 그리고 다 만들면 포장할 수 있는 포장지 4개. 그리고 자 스틱과 포장 끈도 이렇게 4개씩 들어가 있네요. 야 사랑이가 빨리 만들고 싶나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사랑이가 직접 만들어 볼게요. 네! 이제 만들기 전에 이 초코팬들을 뜨거운 물에 넣어줘야 해요. 어 왜 넣는 거예요 사랑아? 녹이려고. 지금 이게 딱딱해져서 조금 녹이려고. 뜨거우니까 조심해요 친구들. 빨리 됐으면 좋겠다. 자 이제 이 초코팬이 다 녹은 것 같아서 사랑이가 한번 캐리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캐리를 만든다고요? 네 근데 사랑이가 한번 맛도 볼게요. 와와와 맛이 어떤지. 아우 아빠도 먹고 싶은데 맛이 어때요? 진짜 초콜릿 맛이에요. 맛이에요? 네. 자 어디를 먼저 발라야 돼요? 여기 머리띠 캐리 머리띠부터 조심히. 이거 머리까지 하면 안 돼요. 됐다. 다음은 얼굴이에요. 얼굴은 무슨 색이죠? 하얀색. 원래는 탈색인데 여긴 하얀색이 들어가 있어서 하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오. 아 얼굴만 살짝 하는군요. 네. 이제 이 막대기로 이렇게 세워줄게요. 이제 검은색으로 머리랑 더 전체를 한번 다 발라줄게요. 오. 좋다. 아, 이제 됐다. 어, 캐리는 완성이 됐어요? 네. 자, 다음은 누구 할 거예요? 콜라. 콜라. 콜라를 만들어 볼 텐데요. 콜라는 리본부터 만들어 볼게요. 아, 리본부터? 네. 자, 리본부터 짜주고요. 자, 다음은요? 이제 갈색으로 콜라 얼굴을 만들어 줄게요. 네. 자, 콜라 얼굴. 됐나요? 됐나요? 네. 다 먹으면 어때요, 계속? 맛있다. 스틱을 또 넣고. 이제 검은색으로 콜라 귀를 만들어 줄게요. 이제 다크 초콜릿으로 이제 덮어주면 되네요. 됐다. 이제 콜라도 완성이 됐어요. 아 정말요? 네. 이제 케빈이랑 엘리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케빈은 무슨 색깔이 필요하죠? 하얀색이 필요해요. 케빈도 하얀색으로. 이제 다시 막대를 넣을게요. 자 이제 주황색으로. 케빈도 완성! 오 그럼 누가 나왔어요 사랑아? 엘리! 이번에 엘리도 얼굴을 먼저 해줄게요. 쉽게 만들 수가 있군요. 네. 자, 다 됐다. 다 됐어요, 사랑아? 네. 캐리, 콜라, 케빈, 엘리가 이제 다 완성이 됐는데요. 이제 냉장고 안에 넣어서 사랑님 기다려줄게요. 와, 냉장고에 한 10분 정도 있다가 지금 꺼냈거든요. 그쵸, 사랑아? 네. 자, 과연 잘 완성이 됐나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캐리부터 사랑이 한번 살짝 뜯어볼까요? 우와! 이야, 캐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아직 완성이 아니에요. 눈도 그려야 되고 입도 그려야 돼요. 그쵸? 네. 콜라 짜자자자. 우와.
콜라도 이렇게 나왔고요. 짜자자자. 와. 자 이제 엘리를 한번 뽑아볼까요? 엘리? 엘리. 와. 엘리. 자 이렇게 이제 다 구독수 나왔어요. 그쵸? 네. 자 이게 끝인가요 사랑아? 아니요. 아니에요. 눈도 그려줘야 되고요. 입술도 그려줘야 되고요. 사랑이가 다 그려주세요. 네. 그럼 완성될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캐리 눈을 만들어주세요. 우와. 됐어요. 콜라. 콜라. 자 이번에 케빈을 또 눈을 그려주고요. 엘리 입술. 드디어 사랑이가 만든 캐리와 초코팝 만들기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짜자자자. 여러분 어때요? 사랑이 잘 만들었죠? 우와. 자 잘 만들었고요. 이제 이거를 포장을 해야 돼요. 아직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선물 줘야 되는데. 자 이 포장지 안에 넣고 포장을 한번 해볼게요. 넣고. 자 사랑이 아빠가 포장까지 다 끝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제 완성이 다 됐는데 야 이 선물하기 참 좋겠어요. 그렇지 사랑아? 네. 자 사랑이가 만든 초코팝 친구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캐리 친구들이에요. 와 사랑이 잘 만들었죠? 와 사랑이 너무 잘했어요. 와 오늘 이 만들기 어땠어요 사랑아? 재밌었고 또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이요? 와 여러분들도요 꼭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들어서 선물할 수도 있고 직접 먹을 수도 있고요. 그쵸? 네. 자 우리 가족 여러분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사랑아. 언니 오빠들이랑 친구들이랑 동생들도 캐리 초콜릿 만들기 해보세요. 완전 재밌어요. 자 캐리와 초코팝 만들기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저희는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놀이로 함께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